광주시 방세환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회와 방 시장의 브리핑과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방 시장은 브리핑에서 2024 세계관악 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성공리에 마친 기념 콘서트에 콜린 리처드슨 회장을 비롯한 협회 주요 임원단이 참석해 현장 답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종합운동장은 2026년 완공과 동시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광주시 또한 2024 와스비 세계관악 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간을 마련하는 해를 들여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방세환 시장은 인구 52만 5천 명을 계획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고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도 한국토지신탁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일궈냈다고 말하며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대로 주요 사업들의 터를 다지고 주춧돌을 세워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해는 뼈대를 세우는 단계며 우리 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의 외형을 갖추고 각종 사업들의 기반을 갖추는 아젠다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인구 52만 5천 명을 계획하는 2030 도시 기본 계획안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터를 다지고 주춧돌을 세워 올렸습니다. 올 한해는 뼈대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의 위험을 갖추고 각종 사업들의 기반을 갖추는 아젠다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방 시장은 광주시의 올해 중점 사업으로 네 가지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및 체육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했으며 두 번째는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교통복지를 비롯한 시민복지에 힘쓰겠으며 넷째는 민생과 교육까지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및 체육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오는 7월 2024 와스비 세계관악 컨퍼런스를 성공리에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장 집단화와 미래 확장성, 생산활동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해 우리 시에 맞는 공영 산업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교통복지를 비롯한 시민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버스 노선 체계는 기존 경광선 4개 역사와 신안문평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버스 지선 간선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555억이 증가한 5,391억을 편성, 복지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민생과 청년 교육 분야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2024 세계관악 컨퍼런스는 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